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는 밈, 이거는 누군가 만들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요. 바이든 패밀리와 우크라이나의 특수관계에 대해서 이런 밈을 만든 겁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부터 이제 우크라이나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는데요. 이 베니 존슨이 이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잡한 스토리를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거라서 여러분께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If you are still confused. 자, 지금도 혼란스럽다. 바이든 크라임 스킴 여기에 대해서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썼어요. 자, 여기 보시면 조 바이든 부통령으로 우크라이나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부통령 시절 당시에 우크라이나 릴레이션은 조 바이든 In charge of Ukraine relations.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검사가 있습니다. Prosecutor General이라고 하니까 검찰총장 정도 돼요. Victor Shokin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Burisma 그 에너지 컴퍼니를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헌터 바이든이 이 Burisma 컴퍼니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조사가 들어오니까 그 조사가 결국은 아들에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바이든 부통령. 뷰리스마에서는요, 헌터 바이든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8만 3천 달러를 줬습니다. 왜? To access to his father. 부통령인 아버지에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고용을 한 거죠. 그리고 뷰리스마는 조 바이든에게 자, 쇼킨의 조사를 스탑해달라고 애원을 했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이걸 해결해 주는 대신에 10밀리언 달러를 받은 겁니다. 미국 공화당 이 의회에서 다 발표했죠. 5밀리언 to one 바이든, 5밀리언 to another 바이든. 총 합계 10밀리언 달러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그때 부통령이 자, 우크라이나에 론 지원해 주는 1밀리언 달러를 주지 않겠다. 우크라이나가 이 쇼킨 검찰총장을 해고하지 않으면 이 1빌리언 달러 주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장면이 아까 그 영상 캡처해 놓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던 포로셴코 대통령에게 그 쇼킨 검찰총장 해고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다가 1빌리언 달러 우리 못 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쇼킨 해고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원금 1빌리언 달러 받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바이든 패밀리는 10밀리언 달러를 뷰리스마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게 전체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해고됐던 쇼킨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쇼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Biden was acting in his own interest. 바이든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했다. Not the interest of the American people.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이든은 나중에 내가 조사하고 있는 그 브리스마 조사가 결국은 자기 아들에게 갈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분입니다. 쇼킨, 빅터 쇼킨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상에서. 바이든은 이 수사가 나중에는 자기 아들에게 갈 것을 알고 있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너무 놀라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동영상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이 쇼킨 인터뷰 동영상이 올라오면 삭제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도 여러분들이 웬만큼 보시고 나면 삭제할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해고된 게 2016년 2월 2일인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수사를 하면서 그 브리스마 오너 젤럽스키의 자산을 모두 동결해 놓은 상태였답니다. 부동산, 예금 모든 것을 동결해 놓은 상태, 차까지도 동결을 해놨대요. 법원에서 동결당한 상태였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인텔리전스 서비스 정보국에서는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다. 브리스마 사태를 아주 밀접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법적인 방법 혹은 불법인 방법으로 다 주시를 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요. Mr. Biden was told. 이제 이 수사가 계속되면 아들에게까지 이 수사가 뻗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Archer and others. Devon Archer라는 사람이 헌터 바이든의 비즈니스 파트너죠.
그래서 뷰리스마에 연결된 이 많은 사람들, 헌터 바이든, 데븐 알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조사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이제 힘을 사용해서 자기를 해고해서 이걸 수사하고 있던 검찰총장을 해고시켰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해고시키지 않으면 1빌리언 달러 론 못 준다라고 해서 해고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r. Biden은 Biden was acting on behalf of his own interest.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For his family. 가족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And not the interest of the American people.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법을 위반한 뷰리스마를 검찰총장인 자기가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수사를 못하도록 해고를 해버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 20분 되는 영상인데요. 제가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어머,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 완전 첩보 영화 같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 제가 왜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고 이거는 영상은 삭제할 겁니다. 제 채널이 위험하니까요. 자, 바이든은 공식적으로 나를 해고하라고 그때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고 이유는 해고 이유는 쇼킨 검사가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해고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단 한 번도 부패에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만일 자신이 부패에 관련된 일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걸 그때 엄청나게 케이스를 떠들었을 것이다. 근데 아무 얘기도 없고 구체적인 사안은 없고 부패한 검사니까 해고한다라고 해고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I'm not a politician.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면서 내가 한 번도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해본 적이 없다. 평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리스마 수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치적인 의도로 이런 수사한 적 없다. 라는 거고요. 이 쇼킨 검사는 우크라이나에서 20년 동안 가장 최고의 검사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매체에까지 났던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났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기를 부패 검사라고 하면서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충격적으로 이런 얘기를 다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뷰리스마를 계속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시츄에이션을 보고 조 바이든이 나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박해하기 시작했다. 라고 했고, 그때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 포로셴코에게 압력을 가해서 나를 해고하도록 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오바마 행정 때부터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소유하고 있는 듯이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서요. In my opinion, they believe that Ukraine was their fiefdom. Fiefdom이라는 게 영지라는 거죠. 영주들이 왜 봉건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영지 있죠. 오바마 행정부 때는 우크라이나를 자기의 fiefdom, 영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Mr. Biden humiliated Ukraine and the president. 바이든은 우크라이나를 모욕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모욕한 거다. 그리고 바이든 demonstrated to the world, 전 세계에다가 how he was the boss in Ukraine. 자신이 우크라이나의 보스라는 걸 보여준 거다. 그게 바로 나를 자른 거다. 브루스마를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해고하도록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고 해고 안 하면 1빌리언 달러 미국에서 못 받는다. 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의견으로는 바이든은 has no right, moral or otherwise. 라고 얘기하면서 to stand for the presidency of USA. 미국의 대통령이 될 만한 도덕적인 가치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이거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에는 moral, 도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가장 민주적인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바마 대통령 때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우크라이나의 어포인트먼트가 미국의 지시로 움직여졌다.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러니까 오바마 때부터 우크라이나를 자기들이 영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여기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인터뷰하는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만약 조 바이든이 당신 앞에 있다면 그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wish him luck. 그에게 행운을 빌고 싶습니다. Because he will need it. 왜냐하면 그는 행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죠? In my opinion, it's moral. 문제가 너무 많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에는 혹은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에도 부족하고 될 수가 없는 사람이고 다른 어떤 나라에 가서 살더라도 정상적으로 살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He will need to be lucky. 행운이 필요할 것이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죠. 행운을 빌고 싶다. 왜냐하면 그는 행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한 일에 대해서 어떤 법이 제대로 적용이 된다면 그는 행운이 필요한 사람일 것이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면 행운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와 미국 바이든 패밀리와의 복잡한 관계를 이분이 나와서 딱 정리를 해주고 뭐 이분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검찰총장 프로스큐터 제너럴 했던 사람이 이렇게 영상으로 이런 폭로를 했다는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지금 이 영상들을 제거를 하고 있다. 삭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이 빅터 쇼킨 비디오를 삭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 영상도 여러분이 웬만큼 보시고 나면 삭제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